그냥 최대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겜용인인가의 협업으로 끝판왕 마우스패드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우스패드에 들어갈 디자인 콘테스트를 8월 15일 광복절 자정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가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입니다. 제가 요즘 게이밍 기어 관련 영상들만 정말 많이 올렸었는데, 아 오랜만에 이번에는 공구 관련 리뷰입니다. 한 1년? 2년 뭐 요 정도 전쯤에 전동 드라이버를 찾는 영상들을 꽤나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은 전동 드라이버 중에서 마키다 전동 드라이버로 사실상 정착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7.2V 전동 드라이버인데, 이제 제가 찾던 드라이버들은 3.6V 컴퓨터 조립하는데 얘 최고 파워도 사실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 사용하던 요런 드라이버, 요런 종류의 드라이버들에 비해서는 무게가 월등히 가볍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파워를 거의 쓸 일 없지만 조금 센 파워 정도, 요 한 중간 정도까지는 쓸 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팅을 가가지고 뭔가를 박는다던가 그런 거 할 때 쓸 일이 있어가지고 뭐 나름 그래도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친구가 지금 보시면은 반대로 다시 움직일 때 툭탁 툭탁 하면서 약간 중간에 그 헛도는 구간이 살짝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 뭔가 그 소리가 뚝딱뚝딱 하면서 하길래 막갈 때가 다 됐나 싶어가지고 새로운 드라이버를 찾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드라이버 컨텐츠를 안 올리면서 신작들이 꽤나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신작들 리뷰들, 뭐 다른 분들이 리뷰한 거 이런 것도 다 봤지만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거 딱 두 개를 찾았는데 요겁니다. 웍스의 WX242 그리고 스파르탄의 RX8. 웍스 같은 경우는 WX242 말고 이전 모델이 240 모델.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슈가 이제 이 버튼을 엄청 짧게 누르면은 반응을 안 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LED 약하고, 그리고 이게 나사를 다 박더라도 토크 최대치에 딱 물렸을 때 이 힘이 멈춰가지고 이렇게 픽스가 되는데 계속 박으려고 하네. 그게 해결됐는지 한번 보는 게 주요 포인트일 것 같고, 스파르탄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버 모양처럼 생긴 그 드라이버가 아마 스파르탄 거일 건데, 거기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이후에 그 모델들 후속들도 나오고 막 했었는데, 드라이버 모양으로 된 전동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수동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조금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만 전동을 살짝 쓰고, 실질적으로는 핸드 이거 토크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랑은 조금 안 맞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크 조절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약하게 토크를 박아야 될 때랑 세게 박아야 될 때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스파르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토크 조절이 되는 후속 제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6V 제품 중에서 제가 예전에 리뷰하면서 썼던 것 중에 그나마 괜찮았었던 게 샤오미 호토 그리고 보쉬 고투, 웍스의 이제 WX240. 샤오미 호토 같은 경우는 이 퀵릴리즈 척이 아니라서 이 드라이버가 계속 빠진다, 이 드를 하다가 톡 빼면 톡 빠진다, 그리고 모터 반응 자체가 누르자마자 바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니고 조금 반응이 느리게 온다, 그리고 LED 약하고 최소 토크가 너무 세고 토크 잠금 자체가 조금 약한 거, 그리고 보쉬 고2가 사실 제가 7.2V는 요거 쓰고 3.6V 같은 경우는 보쉬 고2를 그래도 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 보쉬 고2 같은 경우는 퀵릴리즈 척 없는 거랑 LED 안 나오는 거 두 개 빼고는 토크 관련 부분에서는 나머지는 전혀 불만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걔가 보쉬 고3 이렇게 해가지고 USB-C 타입부터 해가지고 이 이슈들이 해결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 제품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 두 개 제품 한번 까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만족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 이렇게 깔끔하게 있고요. 오, 뭔가 좀 탄탄한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충전 케이블, 케이블은 저항이 좀 높고요. 접지가 한쪽 하우징만 접지되어 있죠. B 접지가 이제 C타입 쪽 접지고 A타입 쪽은 접지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저항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단자 저항이 엄청 높은 애들이 있어요. 약간 그 C타입 쪽이 이렇게 막
조금 움직이니까 갑자기 키보드 연결이 뚝 끊긴다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저항이 막 확 올라가서 그런 제품들도 있고, 단자 체결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제품들도 있고,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저항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세 쪽도 있네요. 이게 그냥 정밀 드라이버 이런 거 샤오미 거 따로 쓰잖아요. 자성이 생각보다 센데요? 이거 붙여도 꽤나 그렇네. 정밀 드라이버 세트를 넣어준 거는 매우 좋네요. 일자 두 개 있고, 십자도 하나 둘 세 개 있고, 육각도 이제 사이즈별로 세 개 이런 식으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드릴이 있네요. 센스.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PH1, PH2를 제일 많이 쓰니까 구성 자체를 PH1, PH2를 두 세트를 넣어줬네요. 그리고 이게 PH3, 일자 사이즈 세 개로 육각도 좀 큰 거, 그리고 이게 네모난 거, 육각이랑 별이랑 이렇게 세트로 다 넣어놨습니다.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석도 있고 퀵릴리즈 척도 달려있고, 근데 퀵릴리즈 척이 두 방식인데, 이걸 당겨서 풀어줘야만 들어가는 퀵릴리즈 척이 있는데, 얘는 요런 단방향 사이즈 작은 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얘는 단방향 사이즈 작은 게 이렇게 쏙 들어간 형태. 근데 얘도 구조가 퀵릴리즈 물리라고 이렇게 산이 나 있는 애들만 되는 건가 본데요. 이런 방식으로 된 제가 쓰는 이런 비트는 안 물리네. 이게 깊이가 좁아요. 번들만 쓰거나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비트를 사거나 조금 아쉬운데, 이거 비트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만일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양방향 단방향 다 물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좀 깊이 들어가는 대신에 물리는 데가 여기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무게는 이 비트 꽂아도 326g, 비트 없으면 322g. 굉장히 가볍네요. 딱 그냥 한 손으로 들었을 때도 무게감이 거의 없습니다. 뭔가 빌드 퀄리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땅땅해진 느낌이네요. 일단 좌우에 고무 그립이 있고요. 고무 그립인데다가 이게 안으로 파져 있어가지고 그립하기 좋고, 락킹 있네. 아주 미세하게도 돌아갑니다. 근데 소음이 좀 있네요. 약간 고주파 같은 삑삑삑. 워블이 좀 있는 것 같죠? 얘는 좀 사용을 한 거라서, 근데 사용을 해도 워블이 얘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 정도 워블이면 실제로 조립을 할 때 큰 문제가 될 일은 잘 없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기해주는 거 바로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락 기능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락 기능이 없으면 가방에 넣어두면 지멋대로 계속 켜집니다. 수동으로 할 때도 락 기능을 해놔야 이제 이 손이 이렇게 눌려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락 기능 있는 게 좋고, 토크 조절은 7단에 맥스니까 사실 8단이네요 원래는 소음은 좀 더 자극적이고, 이 힘 자체는 얘보다 약해요. 한 1, 2, 3, 4 뭐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돌아가는 수준이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LED 밝기 거의 똑같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큰 개선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얘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같은 높이에서 하면 안 보이죠. 실제로도 이까지 붙어도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냥 진짜 어두운 데서 작업할 때 그나마 보일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USB-C 타입으로 탑재가 됐고요. 충전 타입은 C타입이 무조건 좋습니다. 이 친구 불편했던 거는 C타입이 아니고 별도 배터리. 작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배터리 타입이 좋거든요. 왜냐면 여분도 들고 다닐 수 있고, 이걸 사용하는 동안에 충전을 해둘 수 있잖아요. 그 장점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C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스파르탄을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스파르탄은 여기 뭐 22단 토크 조절 해가지고 뭐 이렇게 0.3Nm부터 8Nm까지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써봐야 압니다. 써봐야. 박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는 아니네요. 구성이 깔끔합니다. 비트 그냥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 육각은 없고, 별 두 개, 비트가 PH1, PH2, 일자 세 개, CR, VP72, VPG1, G2, 그리고 케이블. 무접지. 접지가 없네요. 하우징 접지가 아예 없고. 저항은 근데 나쯤 편입니다. 이렇게 해도 막 안 올라가죠? 이건 뭐 충전 케이블로 쓰는 거는 큰 문제까지는 없을 겁니다. 일단 저항이 낮은 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왜냐면 접지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하우징 접지는 이 하우징 쉘이 내부 접지랑 같이 이어져 있는가 안 있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체결만 잘 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구성. 일단 빌드가 굉장히 장난감 같네요. 일단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네요. 이 유격 있는 거. 반응 좋고요. 근데 약간 밀려서 돌아가는 건 좀 거슬리네요. 멈춤에 탁 멈추는 게 아니고 윙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웅 돌아가는 거. 그리고 LED가 이게 설마 누르고 있을 때만 지금 나오는 거야? 누르고 있을 때만 나오는 LED는 진짜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LED로 보고 누르는 거지 누르면서 LED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LED 보려면
아 여기네. 아씨 왜 안 보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RPM 조절 여기 마키다에도 있는 거. 이 토크링이 마키다랑 똑같이 그냥 구성이 돼 있어요 완전. 근데 이게 진짜 미세하게 작동할지는 써봐야 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일자 형태랑 기역자 형태 쓸 수 있는 거 매우 편합니다. 근데 이건 좀 아쉽네요. 일반 드라이버 형태 있는 거. 난 저는 버튼식이 좋거든요. 버튼식이 익숙해져가지고 사실 버튼식이 더 좋은데 이건 좀 아쉽다. 이 형태 자체는 디월트 거. 디월트에도 그 자이로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7.2V 타입 제품이라서 저는 안 샀었거든요, 딱히. 근데 그 형태를 차용을 해온 거 같습니다. 퀵릴리즈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로 안 들어가죠? 땡겨요? 들어가는데? 자사 이 사이즈 작은 비트가 안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짧은 비트를 줬어? 비트 홀더를 무조건 강제로 써야 되는 것 같네요. 얘도 눌러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유격에 있는 형태고요. 그럼 결국엔 이건 자석이잖아. 번들 비트를 이럴 거면 긴 걸 주지 왜 짧은 걸 줬대? 우와 얘 어블 개작다. 뭐야? 이거 빠르게 돌리니까 좀 더 흔들거리고 이 유격 때문에 중간중간 흔들거리는 게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오버를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요. 좋습니다. 이 친구도 C타입이에요. A2C만 되고 C2C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공구들은 무조건 고속 충전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전 보호 회로를 탑재를 해야지 그거를 유저들한테 떠넘기면 되나? 그렇네요. 이거 A2C밖에 안 되네. C2C는 안 돼요. 아, 좀 아쉬운데? 너도야? 너도 밤나무? 아 얘도 A2C만 되네. 탈락! 파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목재만 쓰는 거는 나사산이 길어서 사실 파워 테스트 하기에는 저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사산이 좀 더 많은 이걸로다가 샀습니다. 이거 M4 50mm랑 M6 50mm. M4부터 해봅시다. 토크 잠금이 제대로 안 되네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오! 좀 디테일한데? 우와 4단은 좀 세다. 오 4단은 좀 확 내려가네요. 5단 컴퓨터 조립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맥스 한번 해볼게요. 토크를 계속 돌리려고 하죠? 맥스 하니까 다 박히네요. 이 목재 결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할게요. 1단에 파워 약하게 해요. 3단을 다시 해볼게요. 엣? 왜 3인데 더 들어감? 엣? 토크를 올렸다가 내리니까 토크 느낌이 달라졌어요. 아까 1단이었을 때는 얘가 확실히 더 얘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얘 1단이랑. 근데 지금 다시 박으니까 더 들어갔어요.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2단이랑 비교를 했을 때 3단 같은 경우도 지금 3이 4랑 비슷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박으면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토크 조절하는 게 맛이 갔나봐. 거의 좀 이상해졌어요. 사실 실제로 컴퓨터 조절하는데 쓸 정도는 얘도 1, 2, 3 정도까지만 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파워는 마음에 드네요. 얘 맥스는 다 뚫어버리는 수준이거든요. 오이씨 더 들어간다. 빠르단 이 친구로 한번 해봅시다. 락킹은 좋은데 이 소리 나는 건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보시가 이런 스타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에서 걸리면서 더 이상 아예 이 비트 쪽에 힘이 크게 가지 않는 2랑 3이랑 4랑 거의 비슷. 5도 똑같아. 6부터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7은 어디까지 가노? 갑자기 6, 7부터 파워가 확 달라졌어요. 뭐야? 그냥 최대로 합시다. 얘도 파고드네요. 맥스가 스파르탄 스펙 자체가 이제 최고가 8Nm. 지금 3.6V인데 사실 7.2V 파워 느낌까지도 나옵니다. 두꺼운 걸로 하면은 더 필요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맥스로 하면 토크 조절 장치가 말을 안 듣네요. 그냥 거의 비트가 갈려나간다. 큰 차이는 없는 수준. 사실 3.6인데도 말도 안 되는 파워긴 한 것 같습니다. 웍스랑 제가 막히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딱 계단식으로 그래도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1, 2, 3, 4, 5가 거의 똑같아요.
6부터 갑자기 확확 내려가요. 내가 불량을 받은 건가? 아무튼 일단은 토크 조절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 단수가 낮게 돼 있으면 수동 토크가 안 걸려요. 또 여기 보시면 맥스로 해두면 토크 개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단수 낮게 하면 이게 지금 안 바뀌잖아. 뚝뚝뚝. 얘는 이제 1단으로 말대해요. 그냥 그 상태로 돌리면 수동 토크가 맥스로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 뚝뚝뚝뚝 걸려서 수동 토크 하려면 그냥 맥스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큰 단점. 수동이랑 전동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걸 돌려줘야 된다는 거가 조금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 1단으로 했을 때 혹시 락도 되나? 안 되네요. 이 위에 락으로 많이 됐으면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얘는 최소 토크로 해도 손 토크 맥스로 걸리네요. 단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큰 단점이다, 웍스 같은 경우는. 근데 사이즈나 무게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좋다. 왜냐면 아까 무게가 350이 안 됐잖아요. 얘는 지금 들었을 때도 조금 무게감이 있거든. 390, 얘가 540. 무게감 자체는 당연히 얘가 더 가볍긴 한데 실제 그립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실제 무게감이 훨씬 좀 더 적은 느낌? 최종 평가를 내리면은 두 개 다 LED는 사실상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크 조절 기능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세미로 쓸 정도는 된다. 이 친구는 이제 단점이 전동 토크 따라서 손 토크 걸리는 것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단점은 여기에 걸리는 이런 류 비트는 퀵릴리즈로 안 물린다는 게 좀 크나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스펙상 다 똑같아요. 나왔었던 제품들이 싹 다 배터리가 1500mAh거든요.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닿는지는 사실 써봐야 알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얘는 가격적인 부분은 고려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1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전혀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본 정가가 54,000원이 정가고요. 배송비가 무료인 몰들이 있고 유료 몰들이 있는데 멋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쿠팡이 지금 로켓 와우 들어가면 4만원이에요. 4만원 매우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파르탄 RX8 같은 경우는 얘가 38,000원입니다 38,000원에 택배 배송 뭐 따로 있긴 한데 모델이 따로 있어요. 베이직 모델이랑 뭐 프로 키트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한 4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얘가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장난감스러운 그런 부분들 혹시 가격 생각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근데 내구성이 짱짱할지는 조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음, 모터 소음이 조금 웍스는 이 바로 쑥 서는 거 매우 좋습니다. 이거 이게 오버 시스템에서도 이제 사장님이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두 개 놔두고 조립하는 분들 편의에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거던데 이전에 갖고 왔던 모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월등하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나 이거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개선이 돼야 될 거는 저는 가격은 사실 큰 상관이 없거든요. 가격 한 10만원까지 비싸지더라도 디테일한 부분 더 개선을 하고 C타입이 PD 충전이 가능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는쟁이었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약간 요렇게 두 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 요렇게 이거 하나만 쓸 거면 약간 이걸 쓰고 두 개 쓸 거면 진짜 이게 근데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면 이거 조합이 좋네.